세트 좀 끝나면 해주세요. 아, 신나게 드럼을 한번 치워보려고 그래요. 잠옷 아, 치우고 잡고 당기면 나오고. 아, 이거 어르신들 목에 좋은 거
이거 이따가 이거 말고. 김 사장님 어디 갔어요? 오시라 그래요. 김 사장님 오시라. 김 사장님. 예, 네, 김용희. 어, 여기 지금 사장님 갔어요. 오라 그래. 이쁘지요? 이거 왜 신을 돋구는 거거든. 지신을 밟아야 되게 땅을 두드려야 돼. 그래서 예, 저희들은 사실 제일 이 시간에는 괴롭습니다. 왜 괴롭냐? 억지로 여러분에게 물건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싶어서 물건을 안 팔게요. 그런데 물건을 안 팔면 저희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동두천 시장님이 저에게 일당 주는 것도 아니고 봉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 사장님을 하나 모셨는데 한번 모셨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뭘 하나 가지고 가시고 사가지고 가셔도 알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물건이 좋은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고 저희가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멀리 가셨어? 김 사장.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이제 각설이 하시는 분 미신님 다 같이 나와서 마이크 번호 좀 주세요. 조금만. 3번. 조금만 주면 돼. 매듭 입고 그렇지 옹이 아웃으로 있는 거. 자 음악 틀어놓고 한번 부탁을 하겠습니다. 아, 우리 미시리 가수님도 장구 치세요. 네 복 치세요. 네. 우리 애월이라 그랬죠? 네, 애월이도 네. 부모님도 네, 장구 치시고 우리 할매 부모님도 네, 장구 치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큐.
Thank you.
고맙습니다. 자, 신나죠? 아,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는 가슴에 담아두었던 나쁜 마음을 다 솔선에 뿌리고 가시라고 이걸 해준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예, 고맙고 늘 하는 말이지만 감사해요. 형님 시뿔아 폭 쳤다고 보란 쳤다고 이게 신호예요. 조수도 하나 더 달래요. 지만 다 받아쳐보고 앉는다고 이제 10분 남, 아, 20분 남았는데 홍보 방송 광고 한번 하고 제가 기타 연주 한 곡만 하고 저 들어가려고. 옛날엔 참 얼씨구나 절씨구 지와 자청내 안니 놀지는 내가 이래도 원맨쇼 잘해. 시골 가면은 옛날에는 발동기 돌리던 시절 지금은 양수기 돌리는데 옛날에는 발동기 돌릴 때 기름이 떨어졌어. 250cc 오토바이 가는 소리. 브레이크 밟아 자빠지는 소리. 무궁화 열차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 백남보이보다 낫다. 남보이보다 낫다. 정규영 그분도 톤만 다 돌아가시잖아. 안녕하십니까 정규영입니다. 여기 정규영 현대자동차 회장님 돌아가신 김대중 선생님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에 지나간 동두천 시민들을 자발로 반갑구만. 박수를 안 치네.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이덕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덕화 박수 부탁해요. 돌아가신 김종필 선생님 목소리 정치는 뭐라고 하려고 그래. 정치를 하고 그래는 본인도 잡혀가고 자식놈도 잡혀가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우리 부산의 김영삼 대통령 국민 여러분 확실히 웃기죠? 입안 어쩌다고 배꼽도 소리 치 통동백 소리 하고 우리 종석이 우리 각설이한테 물건을 판매를 하시는 분인데 서민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저렴한 상품에 요긴한 물건을 홍보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김 사장님 이리 오십시오. 빨리빨리 해요. 우리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자, 잘 들으시고 그동안에 사가셨던 분들도 어떻게 써야 할지